자, 이번에 10.8V 짜리고 10.8V 이제 마키다 애프터마켓용 제품이고요. 이렇게 차로 한번 밟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 안에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요 안에 지금 요 제품 10.8V 짜리 제품 10.8V 2.0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차가 지금 밟고 올라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대로 카메라들 가만히 놔둬보세요. 자, 앞으로요. 자, 지금 요 제품이 밟고 올라간 거고요.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제 이게 마키다 제품이고. 자, 보이시죠? 그래서 전동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8V까지 모두 다 끝내드렸습니다. 밟고 지나가도 키스만 나 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던져드릴 제품은 마키다 애프터마켓용 에코펀을 10.8 2.0 제품이고요. 여기 5m 정도 되는 데서 던져볼 겁니다. 자, 던져보세요. 뭐 제품 뭐 크게 외관상에는 좀 많이 기스가 나곤 했지만 마키다 제품에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제품을 모두 던져봤고요. 이제 충격 테스트, 낙하 테스트, 이제 무게로 이제 진 눌러서 하는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공구가 작업을 하시다가 뚝뚝 잘 떨어뜨리시는데 저 에코 파워팩은 떨어뜨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